네, 여기는 조두순이 아까 교정시설에서 나와서 지금 조두순이 오기로 한 안산 보호관찰소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약 100여 명의 대충 봐서 한 100여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조두순의 관용 차량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계란 던지고 아 차를 타고 온다고? 모르겠어요. 못 쫓아가게 막아놨었거든요, 다른 아직 도착을 안 했대요? 네, 아직 조두순 희대의 흉악범 스타 조두순은 이곳에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죠? 예. 저쪽에서 막아가지고 차가 관용차가 뿌개졌어요. 시민들이. 아. 네, 그쪽 교정시설에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 본 기자는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대단한 속도와 신호 무시, 뭐, 이렇게 했던 차량들은 벌써 여기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을 태운 차량은 이곳에 도착을 않고 있고요. 뭐, 이렇게 비상등을 켠저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정시설에서 출발한 관용차는 은색, 스타렉스나 카니발로 보이는 그러한 차였고요.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 그렇게 두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저기 정면에 보이는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저쪽으로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경찰 폴리스 라인이 철저하게 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게 1인 미디어들, 유튜버들이 많이 몰리면서 이 경찰 통제선도 그전 같으면 포토라인도 만들어주고 이 취재 보장을 해줬었는데 언제부턴지 뭐 취재 기자건 유튜버건 그냥 다 막아 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취재권이 침탈당하고 있어요 그죠? 예, 경찰 경력은 계속 추가로 보강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우리의 흉악범 스타 조두순께서는 아직 여기에 뭐 납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하늘을 보니까 먼동은 터오는데. 한번 좀 뒤로 가봐요. 우리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제법 한수하는 홍재현 기자라는 노랑머리 기자는 어제 오후 4시에 교정시설 앞에 갔답니다. 그래갖고 한몇 시간 거기서 버티다 보니까 한 저녁 8시쯤
되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천왕동 소재 그 구로구 천왕동 소재 근처에 모텔에서 밤새 잤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새벽에 저하고 5시 반쯤에 조정시설 앞에서 만났는데요. 그 홍재현 기자를 태우려고 네, 밤 넘으신 분 네, 이쪽으로 기자세요? 이동 차에 태워서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더니 벌써 다른 차를 타고 먼저 출발을 했다는데 어디 꼭대기도 안 보이고 있어요. 그 어떤 열혈 청년들은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뭐 금방이라도 예, 우리 저 활빛난 홍정식 대표가 뭐 잘라라 하는데 뭘 자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머리를 자르는 건지 손톱을 자르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홍 대표님 어딜 자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버려. 네, 어디를 자르랍니다 좌우지간. 네, 저분이 경정물을 보내요.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범한 정치인들한테는 가위도 보내고 경정물이라고 그래서 그 뭐 특정 부위를 상징하는 호도 두화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잘라라! 잘라라! 계속 잘라라고 합니다, 저. 아주 나쁜 놈이야. 여기 8세 초등학생을 근무인지 저러고 아주 정가 18번 안산에서 내쫓아! 내쫓아! 우리 홍정식 대표의 발언을 좀 담겠습니다. 자, 홍 대표님 구호 한번 좀 힘차게 외쳐주시죠. 모진 조 두순이 거시기를 잘라라 잘라라 잘라라. 안산 생기터는 안산 시민 정말 불안하게 하는 조 두순을 거세하라 거세하라. 멋있다. 네, 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 활빈단을 조직해가지고 전국에 부정과 비리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사회의 경정을 울려주고 계신 우리 활빈단 홍정식 대표님께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 한마디 소감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70만 안산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저쪽 외딴 무인도에서 내쫓아버리든지 안산 시민이 편안하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수많은 돈도 듭니다. 학정구 시설물을 만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불안하게 딸들이 그 귀가를 또 걱정해야 되고 이 조두순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요. 내쫓아야 돼. 조두순을 내쫓아라. 내쫓아라! 예, 활빈단 우리 홍정식 대표의 아주 원망에 찬 그러한 외침이셨고요. 우리 제가 10년 전에 현수막을 보여줄게요. 이 친구가 예, 이게 우리 10년 전에 안 그 못된 짓을 할 때 현수막입니다. 예. 10년 전에 이게 10년 전 현수막이에요. 조두순이가 그 못된 짓을 할 때. 네, 이렇게 우리 내가 꼬작꼬작 하자 이게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 거. 활빈단 우리 홍정식 대표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부정이 있고 부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분인데요. 우리 그 저 독자님들께서도 우리 홍정식 대표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활빈단을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이 홍정식 대표께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도 않고 자비를 들여서 이런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활동을 갖다 십수년을 해오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근 10년 가까이 이 취재 현장에서 자주 만나뵀는데요.
방금 어느 분이 할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할아버지 맞습니다. 50 년생이니까. 예, 올해 8순이 다 돼가는 7순이 7순이죠. 예, 넘어가시죠. 예. 그만큼 아유 하나만 예.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명함이시죠. 제 거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 아니 제가 집에다 놔두고 예, 예. 이 이따도 전도 오는데 집은 어디입니까? 강서고등학교 근처에요. 아니 그때 여의도 앞에서 만났는데 아니 이 조두순의 집에. 저 얼른 옮겨야 돼요, 여기 끝나면. 그건 모르죠, 뭐. 아. 비밀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아, 아, 아. 지금 알아도 아. 여기서 말씀을 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 왜 저 강서고등학교는 제대는데? 안산 강서고등학교. 안산 강서고등학교요? 예, 어디 무슨 저 선부동에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그거는 이제 이거 저 일급 기밀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서로, 그래. 어, 맞아. 몇 시에 또 여가부에서 공개되는데. 예. 좀 있으면. 진짜 이거 10년 전 근데 아까 계속 잘라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어딜 자르라는 거예요? 아유 그건 하면 또 뭐 어, 제가 또 가보자. 경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요걸로 가린 거예요. 이 성폭행은 이 중동에서는 그냥 총사령이에요. 봐봐 이거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네. 너무 잔인한 표현이다. 또 폴란드에서는 뿌리를 아예 잘라서 거세요. 폴란드에서는. 그럼 지금 자르라는 데 부위가 뿌리입니까? 센터 부분이에요. 센터 부분이 인체의 네. 센터 부분. 그리고 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준식 대표께서는 이런 비리와 부조리 현장에서는 경종물을 또 보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번 조두순에게 어떤 경종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조두순한테는 참여를 해야 되니까 예.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겁니다. 예. 뭐 며칠 전에는 그 추미애 장관한테 예. 참기름과 저 깨를 참깨 볶음 참깨를 보냈어요. 아니 조두순 출소 현장에서 추미애 장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그때 무슨 뭘 보냈냐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여기는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경종물만. 아니, 그건 경종만이 아니고 저 검찰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예. 아. 동진 날이 21일 날이라. 예. 팥죽을 좀 보낼라 합니다. 아. 네, 그죠. 여기는 뭘 보내. 지금 국민 대다수가 네. 추미애 장관이 너무 오버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검찰 개혁에는 국민 대다수가 아, 나도 그래요. 공감을 하지만은 좀 과하고 꽤 오버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만은 네. 우리 홍정식 대표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예, 검찰 개혁 당연히 과도하게 야, 저 윤 총장을 예, 그렇죠. 뭐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또 반사적으로 예. 또 뭐 대권 지지율인가는 뭐, 뭐 그렇죠. 이게 되니까. 어떤 국민들의 동정 심리나 예. 반발 심리가 적지 예, 않습니다. 아주 희한한 현상이 나오는데 예. 예, 뭐, 정말 그 법조 아, 정말 수장들이 이렇게 국민들 이게 저 분열시키는 걸 좀 끝내고. 사업이 그 전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독자분들께서 많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우리 활빈단도 공법단체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좀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을 이렇게 혼자 사비를 사제를 예,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경쟁도 울리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특히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다 왜곡이라든지 독도 침탈에 대해서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그 만행에 대해서 규탄도 많이 하셨고 우리 사회의 그 민족주의자로서 또 애국주의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독자님들도 우리 활빈단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그 어떤 정부 지원이나 사회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행을 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을 끝없이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전부터 도착한 모양입니다.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지시켰대. 예, 저쪽에 예, 그 교정시설에서 출발했던 그 인색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욕설과 막말 저주가 낭만이 있어요. 여기 아주 이렇게 키가 작은 우리 유튜버가 왜 못 들어가게
이게 신발 왜 못 들어? 네, 시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갖고 밀면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발 왜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게? 아니 이렇게 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씨발 왜 못 들어가게?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경찰이네. 나쁜 놈을 뭐해? 저 기자 지금 왜 취재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니 씨발 왜 보호해줘? 왜 보호해주냐고? 아니 통제를 하는 건 좋은데 기자 취재권을 왜 막냐고? 허세하라.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건데. 차 다 찍으려고. 왜 기자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네, 지금 저도 속이 차는 시민들이 거둬 차가지고 네, 많이 찌그러진 상태인데요. 여기 우리 국민들하고 여러 국민들하고 경찰 간에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질서유지도 중요하지만 예, 당시 기자들의 어떤 취재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방어선을 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와, 이게 뭐 해주나? 예, 아까 저쪽 교동시설에서 교도소이 나오는 순간에 내장 튀어나오도록 저 확성기에다 대고 떠들던 그 친구들도 현장을 도착한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허세하라! 허세하라! 네, 본 기자는 거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거세를 하라고 합니다. 이 거세가 뭐 하는 걸 그런데 궁금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줄 수 없는 놈이야. 여기서 엎드리고 들어가야지. 네. 안전을 위해서 다시 와. 지금 경찰들이 경력을 이용해서 아주 철벽을 쌓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권도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 네, 우리 독자님들께서 지적했다듯이 범죄자는 철저하게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이거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런 법치주의의 현실에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는 그 교정시설 그룹에 있는 모 교정시설에서 출발을 해서 6시 42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을 방금 했고요. 이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등록신고를 마치면 그 교도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안산 시내 모처에 그 주소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그 이거는 네, 조두순을 때려 죽이겠다라는 공언을 한 유튜버들도 오고요.
네, 아까 오전에는 그 새벽 5시 반인데 반팔 티셔츠에 반팔 바지를 입고 나온 슬리퍼를 풀고 나온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 사이에 들리는 첩보로는 네, 여기 안산 강서중학교 인근 어디에 교수들의 거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거기까지 추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조두순을 네, 물리적으로 격투기로도 때려 누이겠다는 그러한 인물들도 지금 많이 집합해 있고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민태였다. 어디 갔다 왔냐? 어? 경찰에 도착했다. 도착해 있어. 저 차 타고 왔어. 이건 알잖아. 차 알았으면 했는데 씨발 이런. 그러니까 네 씨발 내 차를 타지 왜 딴 차를 타고 왔어. 누가 도망갔잖아 이 씨발 새끼야. 아니 누가 차를 제대로 타야지.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랑 저랑 팬들이 존나 바로 날리죠. 이 씨발 새끼야. 예트님이랑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트님이랑 저기 조두순을 응징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조두순 응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응징하실 거예요? 예예 예. 아 지금 기회를 놓치신 겁니까? 기회가 많이 있어. 그러면 조두순이 지금 가는 그 거처 즉 집은 알고 계십니까? 10시에 와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시쯤에 여기 왔다가 지금 남부경찰서로 간 거였어요. 아 파악은 됐다. 네 지금 우리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열혈 청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뭔가를 좀 파악했다고 하고 이번에도 응징을 시도했으나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저희도 이게 왔다 원래 갈래 있다가 대기 타자 해서 이제 대기 타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저 편의점이요. 저 편의점 가고 대응 빌라 맞나요? 이런 거 올리면 되죠. 2차 여러분들 풍광이 배경으로 갈게요. 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라는 열혈 청년이 나와 계시고 여기에 여러 취재를 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언론 매체들은 조두순의 집 주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셨다. 네, 다음 또 조두순이 지금 보호관찰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주먹하라! 거세하라! 거세하라! 안산시민은 조두순이라! 네, 지금 몇몇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지금 기거하겠다라고 새로 마련한 그 거처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조두순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홍기다, 홍기다하고 같이 오셨어요 혹시? 아, 예. 홍기다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신디엘 아니에요. 어디 계시는데? 아, 나 부시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진짜. 누군지 알아? 아, 예, 더 봐요. 네,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도두순의 출소를 저주하고 욕하고 네,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법에 공화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불안에 떨게 하는 이 현실법에 여러분 일단은 많은 불만들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거든요. 지금 거기도 지금 바리게이트 쳐져 있는데 지금 나와도 저희 또 이렇게 이꼴 날 것 같은데 조두순 지역에 가서 대기를 탈까요 여러분들? 시민들 불안하다. 조두순 네, 지금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젊은 열혈 청년분이 한 분이 나와서 굉장히 광분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저기 조두순 집 아세요? 모르죠. 에,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알려진 것 같은데 유튜브가 아니고 일반인이어서 예. 조두순을 잘라라 잘라라 잘라라. 그 강릉서 차량은 뽀개졌어요 지금. 카니발 강릉서 차량은 뽀개졌고요. 와 강릉서 대박이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조사를 받고 네 맞습니다. 조두순 이미 나왔습니다. 아까 본 기자가 5시 반부터 그 교정시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시에 나온다고 그래서 6시 전후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차량 두 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정시설 안에서 출발을 안 하고 시동을 켜는 채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언론 취재진들하고 그 많은 유튜버들하고 시위에 계속 떨었던 거예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도 출발을 안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6시 25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이 차량들이 검은 차량 하나 은색 차량 하나 SUV 차량이 조수돈을 태우고 정문 안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있었는데 6시 25분쯤에는 이 시동을 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출발을 안 하나 보다 이러고 언론 매체라든지 유튜버들이라는 조금 긴장을 느낀 거예요. 근데 6시 42분경에 느닷없이 시동이 켜지더니 저도 그때부터 실시간 라이브를 준비해가지고 버튼을 눌렀습니다만은 순식간에 정문이 열리면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기탱천한 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간다고 예정돼 있던 이곳 안산 보호관찰소까지 쫓아온 겁니다. 쫓아오는 도중에 아 저렇게 운전하면 아까 그때도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운전하면 신호위반도 하고 과속도 할 텐데 위험해 보인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빨리 달렸던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은 경찰에 의해서 저지도 당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가기도 했답니다. 난폭운전으로. 어찌됐든 아무리 어떤 긴박한 상황도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킬 건 지키고 왜 그러냐면 자신만의 운전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안전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상적 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 철저히 지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두순이 출소하는 순간 그 많은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교정시설에 한 3,400분이 계셨어요.
그 새벽인데 남녀노소 다 나와가지고 주로 나온 그 부류들은 20, 30대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건장한 청년들이었냐면 이 추운 날씨에 새벽 5시 반에 반바지에 반팔 티만 입고 나온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속으로 예, 역시 젊긴 젊다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이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들의 외침은 그겁니다. 왜 흉악범을 갖다가 국가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해서 다른 출소자와 달리 교정국에서 어디서 출소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 그 저두순의 주거지인 안산까지 무사히 호송을 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규탄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저두순 응징에 대해서 막아주고 거기에 분노해서 예, 교정시설에서 이곳 안산까지 왔습니다.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의 거주지가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어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어찌됐든 흉악범이지만 형기를 법적으로는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한 사람의 시민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기자는 조두순의 거처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곧 그 고로한 중요한 정부 조두순의 동선이나 주거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예정이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이 보통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세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또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안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산 시민들이 우려하면서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또 국가의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이쪽에는 현재 어느 상황이냐면 조두순이 그 교정시설에서 나와서 이쪽 안산보호관찰소 여기 수원 정확한 명칭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보호관찰소에 와가지고 저 차량을 타고 왔습니다. 저 뒤에 경찰들 사이로 보이는 저 은색 차량을 타고 왔는데 예, 저 차량이 이곳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격분한 시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밀치고 그 차량에다 발길질을 갖다 가했어요. 그래서 이쪽 면 저 운전자석 측면으로 보면 차량이 별 이상이 없지만은 조두순이 타서 앉았을 방향 그 저수석 방향은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가 발로 걷어 찬 거죠. 이런 상태로 보호관찰소는 들어갔고요. 지금 안에서 어떤 그 민원적인 서류 절차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곳은 이미 많은 유튜버가 방문해가지고 지금 저두순의 거처를 알아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취재하고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 기자도 여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조두순이 모든 행정 절차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 신고 등록하는 모든 절차를 마치면 그 조두순의 그 거주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두순의 집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범죄자를 우리 죄인을 수입하자. 네, 우리 지금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몹시 광분해가지고 목이 다 쉬고 지금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우리 활빈단의 단원께서 들고 계신 이것은 12년 전에 조두순 사건이 막 발생했을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하나의 골동품입니다. 네, 그런 피켓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예, 세사들에 묻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즉결 처분하는 기관청으로 소청으로다가 즉결 처분하는 그림도 있고 예, 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원룸 사전조사 이런 것도 있고 뭐 가위로 어디를 잘라버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활빈단에 대해서 우리 독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고요. 특히 홍정식 대표를 제가 안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사회활동을 한 지는 25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 좀 개인적으로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요. 모든 비용을 이 활동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사재를 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원도 없고 네, 지금 연세는 올해 50년생이니까 70을 넘어가는 그런 연세십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모친도 돌아가시고 굉장히 슬픔을 많이 겪으신 홍정식 대표입니다.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그겁니다. 흉악범을 갖다 법으로 안전하게 다른 출소자와 달리 특혜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없게끔 보호를 해주면서 국민들은 우려와 걱정과 모든 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이 현실 현행법이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경찰들도 무조건 국민들을 제어할 게 아니고 국민들의 어떠한 알 권리와 분노를 표출할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진득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본 기자도 여기 경찰벽에 가려서 안에 들어가서 취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식 촬영 카메라를 꺼내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그 구로동의 교정시설에서 카메라가 망가졌습니다. 그 인력들 사이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카메라 대신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취재권을 보장을 안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경찰서와 이쪽 그 경력을 동원한 이 보호관찰 시설에 대해서 사후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 언론 기자들만 몇 명 남고요. 유튜버들은 이미 조두순의 거주지로 지금 대부분 달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조두순의 주거지로 이동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을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사람과 보여주면